야긴 영요지 삼세일체불 따라하세요. 만약 인간계에서 삼세일체 부처님의 성불하신 도리 요달함을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십법계의 성품을 관할지어다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음이로다. 이 개송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20 야마궁중개참품 가운데에서 강림보살님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참불개송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의 제1개입니다. 이제 오늘 이 화엄법회에서 사성육범 십법계가 오직 마음으로 지음인 것이다. 그래. 사성 네 군데 성자의 세계, 육범 여섯 군데 범부 중생의 세계를 사성 플러스 육범 리꼬르 십법계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십법계를 관할지어다. 십법계를 십법계의 성품을 관할지어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하느님도 사람도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으로 지어서 부처님이 되시기도 하고 보살님이 되시기도 하고 하느님이 되시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심, 보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성불, 불승인 것이고 자비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보살승인 것이고 실상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연각승인 것이고 교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이제 성문승이다. 여기가 이제 불승,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은 넉사자, 성인성자, 사성계다. 그래요. 육도 범부 중생계에서 욕계 육천을 가려고 한다면은 십선의 수행을 해야 돼요. 몸으로 셋, 말로 넷, 뜻으로 셋.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의 수행. 말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은 것. 뜻으로 셋, 탐해. 진해, 우치. 이것이 안 하는 것이 십선이다, 그래요. 이 십선 수행을 해서 욕계 육천승.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라다제천으로 간다 이 말씀이요. 선정수행 가운데에서 선수행을 하게 되면은 색계 7처천의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요. 선정수행 중 정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색계 사천승이로 간다. 기분이 좋으면은 선행을 하다가 선업을 짓다가 기분이 확 틀려서 나빠지면은 악행 악업을 짓는 선악 반반심은 인간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진해심 일이 잘 안 되면 짜증내고 썩내고 하는 진해심으로 쪼그니 계속하게 되면은 아수라 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인연법에 어리석고 근본법에 어리석은 것 우치 어리석으면 축생의 과보를 받는다. 탐해심의 과보는 악위계로 수행한다. 번뇌심의 과보는 지옥세계에 뜬다. 팔열지옥, 팔한지옥, 무간지옥, 16 유중지옥, 136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이렇게 십법계가 벌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야. 이 대방광불 화엄경은 시아본사 서가모니 열애 부처님께서 서역 중인도 마갈따구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신 지 27일 14일이 되던 때에 보리수 금강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등각보살들이 보혜보살, 보현보살 이런 등각의 많은 보살님들이 상수가 되어서 구름처럼 부처님의 그 성도를 찬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등각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마음속에 나타난 경계인 잔해증, 따라하세요. 잔해증! 잔해증!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털어놓으신 근본 경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요의경이다 그래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이해의 모든 경전은 불요의경이다 그래요. 불요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일러주는 그런 법문이다 그래요. 그 불요의다 그래요. 그런데 경계를 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잔해증 그대로 그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털어놓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근본 경전을 요의경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아르시고 이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뭐냐? 요의경이다. 그의 경전은 무엇이냐? 불요의경이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현수대사의 탐연기에서 여섯 가지를 말했어. 따라하세요. 항본 대방광불 화엄경 대본 대방광불 화엄경 상본 대방광불 화엄경 중본 대방광불 화엄경 하본 대방광불 화엄경 약본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항본이라고 하는 이 대방광불 화엄경, 상본 대방광불 화엄경, 중본 대방광불 화엄경은 이제 석가열의 부촉법 제14세 용수보살, 용수존자가 용수회에 들어가서 용궁에 소장되어 있는 그 화엄경을 보니까 항본
대방광불 하엄경, 대본 대방광불 하엄경, 중본 대방광불 하엄경 이렇게 다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상본은 삼천대천 세계 티끌수 계송 사천하의 티끌수 품이 되고, 중본은 49만 8,800 계송 1,200 품이나 되고, 하본은 10만 계송 48 품이 되는데, 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영궁에서 가지고 와서 서역 인도에 펼친 대방광불 화엄경이 뭐냐? 하본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리요. 그런데 이제 서역 인도에서 하본 대방광불 화엄경이 흩어져 있는데, 동토 중국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번역해는 69역 화엄, 80 신역 화엄, 40 화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아주 그 일부를, 아주 적은 일부를 뽑아서 번역한 경전이 약본 화엄경이다 그래요. 그 약본 화엄경을 가지고 이제 구역 60권 화엄, 신역 80권 화엄, 또 40권 화엄인데, 여기 이 통도사 화엄대법편은 신역 80권 대방광불 화엄경으로서 이제 설법을 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60권 화엄, 80권 화엄, 40권 화엄 중에서 오늘 영축산 통도사 화엄대법편은 신역, 따라요, 신역 80권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이다. 그러니까 신역 80권 대방광불 화엄경 가운데에서 이 불심 도문법사에게 주어진 설법 내용은 제32 제보살 주처품과 오늘 오전에, 오후에는 이제 제33 불부사이법품 뭘 가지고 오늘 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2 제보살 주처품 설법은 제31 수량품 시망보살 설법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망보살님의 설법이다 그려. 제보살 주처품 설법은 누구냐? 시망보살님의 설법을 일러드린다, 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3 오후의 설법 불부사이품 설법은 청년화장 보살님의 설법이다. 시망보살님의 설법, 청년화장 보살님의 설법을 이 불심 도문법사를 통해서 오늘 일러드리게 되었으니까, 지심제청 지심제수 이고등락 화련개호해서 생전수행공덕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품 상생하고 상품 중생하고 상품 하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32 보살 주처품을 간략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살들이 머무는 것은 끝없는 데가 없다고 시망보살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방의 선인산에서 예적부터 여러 보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강승 보살이 있으면서, 따라하세요. 지금은 금강승 보살이 계시면서 그 권속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계신다. 네, 남방, 서방, 북방으로 내지 건타국에도 예적부터 보살들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3 불부사의 품은 닦아서 생기는 과덕과 부사의함을 말한 것인데, 그때 보살들 생각에 부처님의 국토, 서원, 종성, 부처님 몸, 음성, 지혜들에는 어떠한 부사이, 다시 말해서 불가사이가 있는가? 불가사이란 뭐냐? 혹은 이치의 깊고 미묘함이라 하고, 혹은 일에 있어서 희유하고 기묘해서 가히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말로서 논의할 수 없는
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부사히 불가사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요. 이러함을 부처님이 아시고 청년화장 보살에게 가지하여 담이 없는 지혜의 문을 알게 하고 여러 보살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청년화 보살은 세존님의 한량 없이 머무시는 곳이 있고 또 그지 없는 청정한 몸과 걸림이 없는 눈들의 열 가지 법이 있어서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법계에 두루하고 또 열 가지 지혜와 열 가지 때를 놓치지 않음과 견줄 데 없는 부사에 의한 경계와 끝까지 청정함과 그지 없는 지혜바다와 부사에 의한 부처님 삼매와 걸림없는 해탈 등 33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법문의 내용이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나는 지나간 세상에 수행을 적게 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더욱더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설법이 자기의 마음에 딱딱 맞아들어. 심리계약이요. 하하, 하하,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세상에 잘 닦아왔다. 요 얘기요. 잘 닦았든지, 잘 못 닦았든지 간에 각성을 해서 하자 그래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마갈다국에 알았냐 법보리 도량 가운데 계시어 비로소 증각을 이루시었다. 대방광울 화엄경 첫머리 육사성치입니다. 육사성치.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경전 결집할 때에 여섯 가지의 서문을 넣으라니 여시 이와 같음을 신성치라고 그래요. 아문 내가 들었다. 아난다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들었다. 아 문성치구려.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믿어라. 그러, 믿을 신자 신성치구려. 아난다 내가 25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들었다. 문성치구려. 여시아문 여시는 신성치 아문은 문성치 일신은 때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남선부주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에 사는 우리가 이 동북간방 소녀형국 대한민국이 사는데 동방의 대한민국이 아침이 되게 되면 서방국가는 저녁이 되고 또 서방국가의 저녁이 되게 되면은 이 동방 대한민국은 이제 저녁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월 일시 몇 여기서 가서 일로 오전 7시 하게 되면 서양에서는 아니야 오후 7시야 또 서양에서는 오전 7시 하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은 오후 7시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못 넣어요 그게 일시를 못 넣고 월일을 못 넣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하게 되면은 저 사천왕천에서는 하루가 우리 인간계 50년이고 저쪽 하늘나라 도리천지 하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년이 되는 것이고 요렇게 대대로 200년, 300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시를 못 나. 그 뭐 시성식을요. 신성취 여신은 신성취 아문은 문성취 일시는 때성취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못 놓고 한때에 일시에 그렇게 넣어라.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닳고 다 같은 남선부주이지만은 동양과 서양이 닳고 시간이 그러니까 연월 일시를 넣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여시 신성취 아몬 문성취 일시 대성취. 누가 법을 설했느냐? 부처님 설했다. 불 일시 불 설법조 성취. 누가 들었느냐? 아무개가 들었다.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설법을 했느냐? 대성 처성취. 누구 들었느냐? 대중성취. 이렇게 육사성취로 되었는데 대방광불 화엄경은 누가 들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방광불 화엄경 여시 아몬 일시불 여시는 신성취 아몬은 문성취 일시는 시성취 설법주는 불부처님 어디에 계셨느냐 마갈제국 알았냐 법보리장 중에 계시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느냐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이것이 육사성취 모든 경전의 첫머리의 소식이니까 그렇게 아르시고 오늘 이 설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사에게 주어진 설법 내용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제32 제보살 주처품인데 그 제보살 주처품을 이제 일러드립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제32 제보살 주처품 이때 시망보살 마사리 모든 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불자야 동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예적으로부터 여러 보살의 무리가 저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그 이름이 금강승이다. 그 근속 모든 보살의 무리 300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곳에 있어 법을 연설하시느니라. 남쪽 편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저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은 법회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800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화렴산이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저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정진무회행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300인과 더불어 항상 그 안에 있어 법을 연설하느니라 북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향적산이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저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향상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이 무리 삼천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북쪽 편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청량산이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이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문수사리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1만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계시어 법을 연설하느니라
바다 속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산이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이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법귀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1200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계시어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남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자재산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이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천관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일천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의 계시의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남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산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이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현승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삼천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계시어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북편 쪽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향풍산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이 안에 머무나니 현재의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향광이다. 그 권속 모든 보살의 무리 오천인으로 더불어 항상 그 안에 계시어 법을 연설하느니라. 큰 바다 속에 또한 주처가 있으니 이름이 창엄굴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비살이 남편 쪽에 주처가 있으니 이름이 선주근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마도라성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만족굴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구진나성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법좌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청정피안성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목진린타굴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말란다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무예라. 용왕이 세운 것이니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감보처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출생자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진조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나라연굴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소륵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우두산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가섭미라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치제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증장환희성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손자굴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이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암부라마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견흑장광명이라. 옛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의 무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근타라국에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고바라구리라 예적으로부터 모든 보살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제보살 주체품입니다.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성 진정조사께서 번역하신 한글 화엄경 그대로를 다 읽어드렸어요. 안 빼고 합장하시 바랍니다. 찰진 심념거수지 대중수가 음진 허고 양풍강의 무릉진설 불공덕이도 다나 파불 세계 티끌 수 마음과 생각을 가이하려 알며 큰 바다 가운데 물을 가히 마시어 다하며 허공을 가히 헤아리며 바람을 가히 붙들어 멜지라도 능히 부처님 공덕은 다 소라지 못하느니라나. 불 야규 문사 공덕해 이세상 환희 신해심 여소무진양심당핵 신무로 차회렴허거라 바다를 듣고 환희하여 믿어하는 마음을 내면 저 칭찬하여 드날림을 다 마땅히 얻으리니 삼가하야 이에 의심 많은 생각을 품지 말지어다나 무아미
것이 이제 대방강굴 화엄경 마지막 소식의 개송을 읊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변경 비불 아미타 적득왕생 안락자리로다. 이것이 이제 대방강굴 화엄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음품 마지막 그 가르침입니다. 따라하세요. 원컨대 나는 목숨을 마칠 때에 임하여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고자 하면 저 아미타불을 면전에서 칭견하여 곧 안락 찰토에 왕생함을 얻으리로다. 아미타불이 인위 만행시에 출가해가지고 세자제왕 열의 부처님께 귀의해서 법장 비구로서 5급 동안 사유 수행을 해가지고 48대원 평등력 구품 연화대를 창조해가지고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이제 아등도사께서 이제 창조하셨는데 구품연대 하품 하극락 하품 중극락 하품 상극락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사람 죽이고 아라한에 죽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까지 피를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에 선지식을 떡 만나가지고 참회를 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를 받아갖고 가는 것이 악인 악업을 지은 자가 선지식의 가르침의 공덕으로서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공자님이다, 무하마드다, 일천 모든 성인은 인간 구제하는 데 그치고 부처님은 삼계, 사생, 육도, 십이류, 이십오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대조 대비심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자들은 차별력으로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가르침을 한다면 될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등지고 하게 되면 너희들은 잘못된다 하는데 부처님은 악인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하품 하극락 하품 중극락 하품 상극락으로 인도하시는 평등력 아미타불이시다. 그 다음에 선업을 지은 사람들을 또 이제 중품 하극락, 중품 중극락, 중품 상극락으로 이렇게 선지식의 지도를 따라서 왕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약 수선, 불도 수행, 악업을 능히 모든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능히 모든 선업을 닦으면서 불도를 수행한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신앙심 가죠. 깊은 신앙, 정성심, 회향발언심, 대승경전의 봉독,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고 육념수행, 염불수행, 염법수행, 염승수행, 염계수행, 염시수행, 염천수행, 회향발언심으로써 인과를 믿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을 한다. 그래서 극락수용을 한다. 그러면서 타방불국세계를 이제 시방불국세계를 순방하고 역방하고 역사하고 그 부처님을 이제 직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부처님의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미래세의 성불하리라는 성불수기를 받고 본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으로 돌아와서 열반락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불자로서 사바세계 남선부주 인간계에 출장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화해서 왕상불자가 되게 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환상불자로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해서 열반락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 마지막 소식이 난행의 수행이죠. 난행. 난행의 수행은 뭐냐? 경전을 보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수행 아닙니까? 그런데 염불수행 해보려고 쉽지 않습니까? 아,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손발을 놀리면서 막 그냥 허벌려 끼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자력이고 배에 딱 올라버리게 되면은 배에서 뱃놀이 해가면서 가는 그러한 멋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행, 난행수행, 이행수행 있어. 어렵게 참선수행하고 어렵게 간경수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죽을 때는 거기 매달리지 말고 뭐 참선이니 무슨 놈의 간경이니 매달리지 말고 아미타불의 공덕을 입어야 된다. 아미타불의 공덕을 입어서 가자. 이것이 이행수행입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여기 이것이 어디 가르침이요? 대방광문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요. 무슨 누구 가르침이요? 대방광문 화엄경에 나오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수행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아미타불에게 매달려갖고 서방정토 극락세에 가갖고 거기에서 열반락을 증득하고 극락수용을 해서 타방불국세계를 순방 역방 역사해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께 고향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너는 미래세에 생물하리라는 성불수기를 받고 그리고 본정토에 돌아와서 열반락을 증득한 뒤에 사바세계 사사천하 남선부주 인간계에 출장을 와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교화를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세계 만방 전 인류로 하여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왕상불자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다시 환지본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을 해가지고 열반락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마지막의 가르침입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기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일십일만 9500 통명동호 48대원 평등여가 등도사 자마 금색시나미 타불 십여망생원 10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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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무량수열해불 나무 무량광열해불 무변광열해불 무해광 열해불 무대광 열해불 염망광 열해불 청정광 열해불 한의광 열해불 지혜광 열해불 난사광 열해불 무친광 열해불 초 일월광 열해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 나무대자 대비 대성 관세음보살 태세지오솔 야광보살 약상보살 보현보살 법차지보살 사자우보살 타라지보살 허공장보살 득장보살 부장보살 금장보살 금강장보살 광명왕보살 산해보살 화음왕보살 중보왕보살 월광왕보살 일조왕보살 삼매왕보살 정자재왕보살 태서재왕보살 백상왕보살 대위덕왕보살 무변신지지묘당 지장보살 최존보살 마살마을 반야바라이밀 양산 영축산 통도사에서 이렇게 화엄대법회를 연 공덕으로서 이제로부터 대한민국 전 국민은 능히 모든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능히 모든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능히 모든 선업을 쌓으면서 불도를 수행한 공덕으로서 사바세계 남선부주 오대양 육대주 전인류와 제일 인연이 깊은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25 화신보살님들이 용성 진정
통원 완교, 불심 도문, 기광 법륜, 대능 유수, 향운 환희, 법수 마웅, 5대 대사와 관련이 있고, 또 양산 통도사, 화엄법회, 창시 선지식, 경봉 대종사로부터 이제에 이르도록 영축 총림, 통도사 전 방장, 원명 대종사, 통도사 방장,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영배 대종사와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가가 호호의 선남자 선녀인으로 태어나서 겉모습은 사람이나 마음은 보살이어서 보살국토가 이루어지다. 이 화신 보살님들이 인간 세계 만방 각국가 통치자들에게 자리의 육바라밀, 이타의 사바라밀, 십바라밀과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로 교화를 하여 사회가 개통과 자연과 개통, 각 분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의 선지식 교시자가 되어서 인간 세계 각국의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대통치자가 되어서 부처님 법으로 전 인류를 다스려 성불인연 되어지다. 이러한 공덕으로서 동북간방 대한민국 전 국민은 사후에는 서방 영토 극락 세계에 왕생하여 48대원 평등역 대자 대비 구품연화대 아미타불을 직연하고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하여 극락 수용을 하여지다. 그리고 타방 불국 세계를 순방, 역방, 역사하여 부처님을 직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성불수기를 받고 본 정토인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으로
환지본처하여 열반락을 증득하여지다. 대방광물 하음경 모든 경전의 마지막 소식, 일체 중생이 불문소설하시옵고 개대환희하여 신수봉행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설하신 발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니라. 이것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엄품의 마지막 소식임과 동시에 제 경전의 마지막 소식인 아니다. 원컨대 양산 영축산 통도사 화엄법회 공덕으로서 일체에 널리 보급이 되어져서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 등이 다 극락 안양국에 왕생하여 다 함께 무량수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구품연화대에 수생하여 정멸원적인 열반낙을 증득하여서 모두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도.